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my channel. I actually subbed this video a while ago but I just decided to start uploading content here. Please keep in mind that some parts may not be 100% accurate and please don't use my translations without proper credit. With that being said, let's get on to the actual video, enjoy. 장대현, 1997년 2월 11일 물병자리 A형 180에서 좀 줄어서 77 정도, 네. 70. 1.5, 1.5. 손가락이 좀 가늘고 긴 편입니다. 덴찌, 뚱덩이, 덴추, 수다 떨기, 영화 보기, 입담. 예능이나 좀 이런 데 나가서 토크를 그래도 긴장을 좀 덜 하면서 잘 하는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. 어머니, 동생, 저, 아롱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롱이, 강아지. 금대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딱 따서 드셨대요. 이거요. 자면은 좀 얌전하게 자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몬드 빼빼로 한식 향이 강한 건 아직 잘 못 먹겠더라고요. 그리고 날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겨울, 여름, 핑크? 없습니다. 강아지, 벌레 싫어합니다, 벌레. 오렌지,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.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대화 코드가 안 맞으면 저는 조금 이기적인 사람.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되게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원에 가기 싫어가지고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고 어떤 적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냥 매점 간 적도 뭐 따지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정직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바로 요 질문을 해버리셨네요. 방송 재밌게 나오겠네요. 엄마, 회사 팀장님. 이제 앨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장대현 던져라고 있는데 그 노래가 저는 쏙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부르게 되더라고요. 마포구 합정 숙소랑 회사랑도 가깝고요. 영화관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카페도 많고 그래서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치킨이지 않나. 요새는 잘생겨졌다가 좋더라고요. 과거에는 별로였다는 소리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. 잘생겼다 아니고 잘생겨졌다. 잠깐만. 잘생겼다가 더 좋다. 잘생겨졌다. 웃을 예정입니다. 이제 앨범 나오고 활동하면서 솔로에 대한 부담감.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. 다시 플랜을 짜서 따다닥 엄마로 하겠습니다. 인이어도 들어있고요. 향수, 연습복. 전 솔직한 편이라 아마 저 불미리 없어요. 옷, 맛없는 거 아예 사질 않아요. 푹신푹신하고 낮게 돼요. 말을 많이 건다? 제가 엄마한테 맡기지 않을까. 긍정적으로 살자. 조금 더 많이 유명해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제 이름 세 글자로 멘탈 관리 잘했어 대현아. 장대현 하면은 대현이는 순발력이 진짜 뛰어난 친구입니다. 현기증이 날아가시죠? 하하하. 별로 안 웃으시네. 이런 식의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 대현이에 대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